조금 더 뿌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자, 이렇게. 와,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삼겹살과 항정살이 같이 섞인 기름. 아, 네네. 이야, 와, 물기도 안 남아있고, 네, 똑같이.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바닥 청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정말 획기적인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내가 지금 바닥 청소해야 될 공간이 좁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회사나 병원, 식당 할 것 없이 바닥 청소를 해야 될 공간이 넓다면 또 이야기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바닥 청소를 조금 더 편하고 쉽고 깨끗하게 하기를 바라실 텐데요, 오늘은 정말 괜찮은 바닥 청소기를 직접 취급하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서 같이 한번 사용도 해보고 어떤 작동으로 원리가 되기에 이렇게나 쉽게 넓은 공간을 청소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류테크의 류승아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각종 산업용 장비를 유통하고 수입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레칸이라는 브랜드는요, 스펠링이 LECAN 이라는 스펠링을 가졌고요. 이는 순서를 바꾸면 클린이라는 청소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포부로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R43M 이라는 습식 바닥 청소기 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흡입 기능이 있는 업소용 물걸레 청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청소기를 활용하여 기름때, 먼지, 발자국 같은 것을 손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걸레와 다르게 흡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따로 건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장비의 간단하게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브러쉬가 이렇게 쉽게 떼지는데요. 우선 여기에 이 작은 구멍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물이 나오게 되면 이 걸레가 물을 머금게 되고, 물을 머금은 브러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네, 청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뒤로 흐르면서 여기에 있는 이 고무 스퀴지 사이에 물이 들어가게 되고, 또 여기서 바로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흡입된 물이 여기 물 안 탱크 안으로 바로 흡입을 하기 때문에 물걸레 청소를 했지만 흡입까지도 동시에 되는 그런 효율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은 굳이 쓸고 물걸레질하고 다시 또 마른 걸로 닦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오, 야, 지금 바닥에다가요, 지금 커피가 다 쏟아져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뻑뻑한 토마토 주스가 다 쏟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지금 진흙을 밟은 발바닥 모양의 지금 자국을 저희가 일부러 만들어 놓았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이나 작업장, 그리고 뭐 내가 지금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바닥이 더러워졌을 때 흔히들 쓸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 대걸레와 부직포 마른 걸레. 플랫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개를 써서 치워야 되는데, 이런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가요,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 이 장비보다는 이제 사용하실 때 많이 비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우선 이 마포걸레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대걸레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지금 제가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통 청소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한번 이렇게 닦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이렇게 오염물들이 잔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잔존한 오염물들은 바닥에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바닥이 원래 색깔을 잃게 되고 계속 거뭇거뭇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서 큰 돈을 들여서 원래 색깔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돈도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됩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물걸레를 닦고 나더라도 계속 이렇게 잔여물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물걸레가 축축해진 걸 들고 나가서 또 깨끗하게 씻고 짜내고 해서 또 와서 또 닦아야 되거든요. 밀대걸레를 활용하게 되면 더 넓은 공간을 청소할 때는 매우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인건비 절감을 훨씬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10분의 1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이 기계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조금 더 뿌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자,
자, 이렇게 바닥에 제가 일부러 많이 뿌렸고요. 일단 작동되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 간단한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빨간색 버튼을 통해서 전원을 키고요. 그 다음에 물 버튼은 이제 물이 분사되는 양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한번 누르게 되면 조금 나오고요. 네, 두 번째 누르게 되면 반짝반짝거리면서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네, 물이 아예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브러쉬를 작동하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브러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이 브러쉬의 속도를 밑에 있는 여기 버튼을 통해서, 네,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네, 지금은 3단계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버튼을 하나씩 누를 때마다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흡입 기능을 켰다 껐다 하는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제 흡입 모터가 작동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제 오물을 바로 흡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명드리자면, 배터리가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에 거의 왔을 때는 그 즉시 바로 끄고, 네, 충전해 주시길 저희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방전됐을 때는 배터리 수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사용하기 앞서서 이 딸깍하는 이 버튼 눌러주시면서 일단 장비를 이렇게 내려서 사용을 하실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와,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닦고 간 자리를 제가 바로 휴지로 문질러도 아무것도 묻어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커피를 오랫동안 저희가 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지나가고 난 바닥에 물기나 이물질이나 먼지 하나도 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브러쉬가 더러워진 부분을 세척을 하고요. 그리고 깨끗한 물도 나와서 바닥을 청소한 다음에 이 더러워진 물까지 다시 반대로 흡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앞에 더러운 것들은 어디에 모이게 되는 건가요,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더러워진 물을 흡입을 해서 이 물탱크 안으로, 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오수통의 물탱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야, 그러면 지금 통이 두 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작은 통은, 네, 정수 또는 아니면 세제를 섞은 물이 들어가는 통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 조금 더 큰 이 앞쪽에 있는 통은 이제 오수통으로 이 더러워진 물이 흡입되어서 들어가는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옆에 토마토 주스를 저희가 뿌린 지가 좀 돼가지고 굳어가고 있는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 좀 나오게 하고 브러쉬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흡입되게 해서 가보겠습니다. 야, 이게 기본적으로 앞으로 저절로 가지는 원리가 있네요. 네, 이 브러쉬가 회전하게 되면서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그냥 한 손 놓고 한 손으로만 이렇게 해도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금방 토마토 주스를 닦고 간 자리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아무것도 묻어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손에.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흙 발자국을 제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야, 지금 진흙 발자국도 저희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묻혀놓고 말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야, 이게 물을 뿌려주고 바닥을 청소한 다음에 그 더러워진 물까지 흡입을 하는데도 물기가 하나도 안 남아있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리시게 되면 약간의 잔여물이 조금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휴지나, 네, 마른 걸레 가지고 살짝 닦아주시면, 네, 마무리 작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 이제 물을 흡입하다가 마지막에 살짝 남아있는 게 묻긴 묻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휴지로 닦아주면 끝.
야, 진짜 이렇게 토마토 주스 굳었는 거, 커피 막 더러운 물, 그 다음에 진흙 발자국까지 지워보니까 진짜 편리하게 사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저희 제품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이제 고깃집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어제 일부러 삼겹살을 제가 구워서 집에서 먹고 이렇게 기름을 제가 추출해왔습니다. 아. 야, 그럼 이 기름도, 와, 기름이 근데 진짜 어려운데. 왜냐면 소주 뿌리고 닦아보고, 네. 그 다음에 밀대를 막 난로 위에 데펴서 뜨겁게 해서도 닦아봐도 끝까지 남아있거든요, 기름이. 잘 지워지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물로만 이제 사용하게 되면 똑같이 좀 효과가 안 날 수는 있지만, 네. 저희 장비는 세제를 좀 섞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세제를 살짝만 섞어서 넣게 되면 이 기름이 효과적으로 지워지게 돼서,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기름이 없고, 그냥 바닥을, 미끄럽던 바닥도 이제 매끈한 바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이제 중성 세제를 사용하면 네, 쉽게 기름까지도 같이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제를 지금 뒤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기계 뒤쪽에 넣을 수 있고요. 기계 뒤쪽에 이제 물을 넣고 같이 여기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지금 보통 일상 청소할 때는 300:1 네. 비율로 희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조금 오염이 심하다 할 때는 150:1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물과 비율을? 네, 맞습니다. 물이 150, 세제가 네. 1. 맞습니다. 아, 야, 고기 기름을 지울 수 있다면 정말로 저도 하나 사갈 겁니다. 아, 기억하겠습니다. 네, 고기 기름이 일단 지워지는지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야, 진짜 기름을 이거 가져오셨네. 우와, 기름. 삼겹살과 항정살이 같이 섞인 기름이.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이 있으면 이건 진짜 잘 안 지워지는데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야, 지금 이제 바로 끊김없이. 야, 와, 물기도 안 남아있고. 네, 똑같이. 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탁 지나가면 너무 좋긴 하지만 네. 뭐 100%라는 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고 뭔가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혹시나 예방 차원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확실한 청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찌들어 있거나 엄청 오염이 많이 된 경우에는 한 번만 지나가지 말고 한 번 지나가고 나서 다시 와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깨끗하게 청소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먼저 이렇게 받아보시면 이렇게 먼저 받아보실 겁니다. 일단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충전기가 옆에 이렇게 끼워져 있고요. 살짝 끌어서 빼주시면 우와, 딱 보시면 조립할 게 따로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아까 네. 저희가 사용했던 모습 그냥 그대로 오네요. 맞습니다. 네, 그냥 단 한 가지만 챙겨주시면 되는데 네. 이 배터리만 따로 이렇게 우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배터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구나. 맞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옆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가 정말 중요한 게 이 맨 뒤에 보증서가 저희가 나갈 때 저희 직원분들이 일일이 다 테스트하고 다 적어서 드립니다. 와. 그래서 이제 보증서를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AS 받으실 때 네, 불편함 없이 이렇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 진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청소기를 쓰시는 분들한테 조금 여쭤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12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로 청소를 할 수 있느냐인데요. 일단 1시간 기준으로는 보통 한 450평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청소 방법에 따라서 시간이 더 이제 짧아질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용하는 팁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일상 관리, 그냥 일반적으로 청소할 때는 그냥 모든 기능을 다 켜주시고 그냥 쭉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약간의 찌든 때나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서 청소를 하시고 싶다면 일단은 흡입 버튼을 끄고요, 브러쉬와 네, 물 버튼만 켜주시고 일단 충분히 좀 돌아다니시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때가 사람이 이제 때를 불리기 위해서 탕 안에 들어가서 조금 있듯이 바닥도 때를 불릴 수 있는 시간을 더 투자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휴입 버튼을 꺼주시고 청소를 일단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흡입을 하면서 한 번 더 움직여주시면 더 효과적인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루광택기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하지만 이제 마루광택기랑은 조금 사용 용도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마루광택기 같은 경우는 회전력과 이제 누르는 힘, 하방 압력 자체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사용 용도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사용하기에 앞서 빗자루나 쓰레받이 또는 진공청소기로 큰 쓰레기나 먼지 같은 경우는 먼저 좀 청소를 해 주시고 이 장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이제 세척 관리를 할 때는 직접적으로 물을 뿌려 주시는 거는 필요해 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모터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침수가 돼서 이 장비가 이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장비의 특정 부분들은 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셔야 돼요. 일단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브러쉬와 이 스퀴즈 부분이 더러워져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청소하실 때 이런 브러쉬를 양쪽 다 탈착해 주시고 흐르는 물이나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세척을 한번 해주시고 네, 건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스퀴즈 부분은 매번 이렇게 빼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티슈나 뭐 걸레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쫙 닦아주시면 네, 충분히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물탱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용 다 하신 물은 네, 물을 다 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건조를 해주셔야지 네, 다음 사용 때 더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사용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네, 이렇게 진행 방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반대로 했을 때는 청소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브러쉬가 앞으로 가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이 3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 물탱크 자체에서 물이 흘러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은 이 30도 밑으로 거의 바닥에 이렇게 밑으로 눕혀서는 사용하시는 걸 피해주시는 거를 네,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이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후리시크린이라는 세제인데요. 이 세제 같은 경우도 또 컴팩트하게 1리터의 용량으로 나오고요. 가장 좋은 점은 또 이렇게 살짝 풀어주시면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원하시는 양만큼 이렇게 네, 소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살짝만 누르시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 네, 덜어서 또 부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 세제의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그 세제를 하게 되면 더 미끄러울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이 세제 자체는 이제 화학 안에 있는 화학 캡슐을 이용해서 미끄럼 방지 효과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세제를 사용했지만 더욱더 안 미끄러워지는 그런 효과까지도 있습니다. 야, 진짜 오늘 이렇게 저도 처음 접해보는 기계였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지금 뭐 대리석, 타일 할 것 없이 바닥을 조금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라면 분명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았고요. 또 어느 곳에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나요? 고깃집 아까 말씀해 주셨고 네. 일반 사무실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그냥 제한 없습니다. 정말 특수한 몇 가지 바닥 빼고는 바닥에 있는 모든 곳은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바닥 청소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저희 장비 통해서 정말 신세계를 좀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금액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나요? 162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렌탈도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하고요. 이 렌탈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길게 이렇게 되진 않지만 이 기계 효과 있냐라는 좀 의심하시는 분들. 저도 그게 네. 궁금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한 일주일 정도나 그런 이제 짧게라도 좀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렌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야, 제품의 성능이 의심되고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문의도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장비를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비 외에도 저희는 다양한 청소 장비를 저희 유통하고 있습니다. 일반 진공청소기 뿐만 아니라 고압세척기류도 다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청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뭐 저희 레칸이라는 브랜드를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장비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 기간은 저희가 1년 동안 무상으로 보증하고 있고요. AS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에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크지만 상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택배도 다 이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희 에이스 센터로 택배를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AS 다 전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아침부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또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이 바닥 청소에 좀 고민이셨던 분들 그리고 넓은 환경을 청소해야 되는데 인건비나 시간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유테크라는 회사에서 이 청소 장비 이 제품 말고도 정말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관련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또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거죠.
맞습니다. 1588에 0531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둘, 셋. 1등급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